이렇게 세팅을 다 마쳤고요. 이제는 너무 배고파요, 지금. 너무 배고파서 저녁을 좀 먹으려고요. 캠핑장이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제 텐트를 쳐준다고 도와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제 거 텐트는 작아서 괜찮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다친 다음에 쓰레기 봉투랑 주신다고 그렇게 배려까지 해주셔가지고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쓰레기 봉투 받고 간단하게 또 오늘도 건강하게 밥을 먹으려고 합니다. 목양을 좀 사야 될 것 같아요. 갔다 올게요. 되게 심플한 거여가지고 쉽긴 한데 근데 계속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치약이 묻어있는 칫솔이에요. 와, 웰컴 전문기약. 그냥 두 번째로 치약을 발랐었는데 네. 이거 한 번 쓰고 버리지 말아요. 커피? 예, 여기서 뜨거운 걸로 얼음 넣어달래면 얼음도 넣어줘. 얼음이 있으니까. 잘됐다. 7시 반마다 아침 7시 반에 하더라고요. 여기 하도 대세 나온다 또. 네, 거기서 하고 이리 오나 보다. 낙산에서 하고 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일출을 본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서 한다 하더라는데 아까 사장님께서 사모님도 요가 하시고. 난 요가 하고 왔어. 그거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거. 그래서 10시에 10시부터 12시까지 요가하고 점심 먹고 그리고 2시부터 노래교실 가고 오늘은 3시 넘어서 끝났어. 너무 힐링 되셨겠다. 아주 오늘은 몸이 다용내니까. 그쵸, 맞아요. 뿌듯한 게 없어. 맞아, 맞아. 걸음도 잘 걸리고. 맞아, 요가를 맞아. 해서 오늘 내가 맞아. 이걸 쭉쭉 늘려서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오늘. 오늘 밤 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진짜 좋아, 오늘 아주. 맞아, 요가. 몸이 그랬어. 편안해. 맞아요. 1번 저 7번. 와, 사장님이 너무 좋으세요. 더 수다도 떨고 사장님이랑 이야기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너무 행복하다. 근데 우리가 소확행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이런 것도 정말 되게 소소한 행복인 것 같아요.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암튼 저는 모기향을 피워야겠어. 모기 너무너무. 거미줄 보이시나요? 이거 잘 피해가야겠다. 오, 클랩 보냈어. 소곤소곤 얘기해야 되니까 여기가 좀 가족들이 오기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포근하고 사장님이 포근하시니까 캠핑장 분위기도 포근한 거죠. 사실 사장님의 분위기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어디든 캠핑장이든 뭐 식당이든 어디든. 그래서 이렇게 사장님이 너무 좋으시면은 또 오게 되더라고요. 이제 빨리 저녁을 해 먹어보겠습니다. 과자 먹으면서 양파링이 세상 맛있다. 네? 여기 잡았어요? 아, 네. 이제 보통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가서 산에서 이제 자는데 오늘은 여기 너무 오고 싶어서. 여기 너무 좋은데요, 사장님? 너무 아늑해요.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연어 덮밥을 해 먹을 거예요. 근데 정말 심플하고 정말 맛있고
이거 진짜 보장할 수 있어요. 진짜 한번 해 드셔보세요. 그래서 재료도 되게 간단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마트에서 파는 거 야채 믹스 있죠? 이거랑 제가 오늘은 루꼴라 좋아하기 때문에 루꼴라도 넣었고, 그 다음에 아이고 물이 흘렀구나. 그리고 집에서 가져온 양파,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아보카도. 이거는 재료는 사실 내가 넣고 싶은 거 넣기 나름인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연어로 할 거라서 연어로 가져왔어요. 뭐 닭가슴살이 돼도 되고, 뭐 돼지고기가 돼도 되고, 소고기가 돼도 되고, 이제 취향대로 넣어먹으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연어 덮밥을 먹으면 소스를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를 해결을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슈퍼에서 파는 고깃집 가면 이제 양파 절인 그 소스 있잖아요. 고기랑 같이 먹는 거? 그 소스를 슈퍼에 팔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양파를 잘게 썰어서 불에 볶으면 너무 맛있는 양파 양념장이 돼요. 그래서 따로 물 넣지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만든 연어 덮밥이에요. 아까 그 시크릿 코인이라는 거, 그 육수 내는 거, 거기에 계란만 넣었어요. 오늘 파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계란만 넣어서 이렇게 정말 심플하게 먹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짜잔. 와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알코올 중에서는 와인을 제일 좋아해서 와인을 가져왔고요.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레드 와인인데, 예, 오늘 이거를 이제 와인 컵은 없지만 스팀리 컵에다가 따라서 마실 거예요. 보이시나요? 짠. 자, 연어를 먼저 한번 맛볼게요. 아까 연어 내가 먼저. 진짜 배고팠거든요. 정말 건강식에 요즘에 관심이 많아서 클린푸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단백질 같은 거, 야채 같은 거, 섬유질 같은 거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양파에 간을 했어서 따로 간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마요네즈를 조금 더 넣으면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마요네즈를 넣지 않아도 이렇게 먹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겠죠.
거의 다 먹었어요 이제. 진짜 배불러요. 이모가 신기한 거 알려줄까? 너네 아까 본 거 개구리 아니고 쥐야. 계속 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새끼 쥐가. 쥐 나왔다고. 이거 이모가 음료수. 뭐 캠핑장에는 이제 사람들이 음식을 많이 가지고 오니까 쥐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캠핑장에는. 이렇게 뭐 자연이고 음식도 있고 쥐한테는 이제 캠핑장이 천국이죠. 옆에서 계속 쥐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쥐가 좀 불쌍할 때도 있어요. 물론 걔네가 좀 세균 같은 거 옮기기는 하는데 좀 딱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쥐가. 이제 저녁을 다 먹었고 제가 오늘 먹었던 레시피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요네를 조금 더 넣으면 더 맛이 좀 더 살아나요. 약간 불량스러운 맛이지만 그렇지만 또 그런 게 맛있잖아요. 저는 사실 보통 이제 클린하게 먹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저라도 원래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좀 잘 붓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그 다음날 좀 잘 붓거든요. 근데 저기 계속 지금 쥐 때문에 좀 난리가 나셨거든요. 근데 캠핑장에서 어쩔 수 없어요. 캠핑장에는 쥐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뭐 자연이고 워낙 이렇게 막 음식도 우리가 손님들이 많이 먹고 쥐가 있어서 지금 막 쥐. 아무튼 근데 이 캠핑장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이제 40분만 있으면 매너타임이긴 한데 그 전까지는 좀 아이들이 뛰어놀아도 되니까 아이들이 소리 나니까 또 좋기도 해요. 심심하지 않고. 제가 구독자분들께 이거는 좀 죄송하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도 바다로 갔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산으로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었어요. 땅땅땅 다 세웠는데 제가 요가를 한때 되게 좋아했었고 그 양양 해변가에서 모닝 요가 하는 거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소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저거 진짜 너무 해보고 싶다. 근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어디 자연에 가서 요가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드라이 로즈마리를 이렇게 자기 전에 마시면 좀 마음도 차분해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갖고 왔어요. 편하네. 여러분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이제 자려고요. 좀 눈이 졸려 보이죠? 오늘 한 4시간밖에 못 잤어가지고 오늘 조금 잠이 빨리 오네요. 이제 잘 거고 그러고 내일 5시 반쯤 일어나려고요. 네. 모두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많이 주무셨어요. 네, 아침이 됐고 5시 45분쯤 됐거든요. 요가가 7시 30분에 시작이니까 한 6시쯤 이제 출발하려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화장실 갔다가 먹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요가를 하면서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지금 요가복으로 갈아입고 나왔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요즘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광고 아닌 건 아시죠? 근데 이게 바쁠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단백질 쉐이크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단백질 쉐이크인데 물이나 우유나 두유를 이렇게 타가지고 흔들어서 먹으면 알갱이도 씹혀요. 알갱이도 씹히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40분 걸어야 되니까 조금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먹으러 가져왔거든요. 진짜 좀 바쁘신 분들은 아침에 이런 거 타서 그냥 출근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서 물을 이렇게 부을게요. 뚜껑을 닫고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초코 맛이에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네, 요가 다녀올게요. 지금 걸어가신 거예요? 네. 하조대로. 그게 신발이고요. 네. 더 힘들어. 그러면 전화해요. 아, 감사합니다. 요거. 5354. 네. 5354. 그걸로 전화해요. 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진짜 사장님 최고시죠. 사장님께서 이렇게 명함 주시고 지금 힘들면은 심지어 제가 지금 쪼리를 신고 가거든요. 그 쪼리 신고 가면 어떻게 걸어가려고 올 때 힘들 거라고 그러시면서 힘들면 전화하라고 이렇게 명함까지 주셨어요. 와, 여러분 진짜 여기 양양 포레스트 캠핑장 사장님들 최고예요. 진짜 이런 사장님들은 진짜 만나기 힘든 것 같거든요. 너무 따뜻하시고 진짜 엄마 아빠 같이 막 그렇게 해주시고 아유 이거 쪼리를 어떻게 오려고 하냐고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한국인의 정?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한데요. 어릴 때는 이건 진짜 많이 했거든요. 봉숭아물 드리면 밤에 비닐로 감고 자가지고 막 비닐 떼지고 막 이랬었는데 아 이것도 다 추억이네요. 놀이터 너무 예쁘다. 학교가 진짜 아담해요. 저 건물이 끝인데 아이도 아마 여기 한 10명 될까요? 전교생이 한 10명 될 것 같은데
아, 예쁘죠, 학교. 너무 그림이에요. 그 놀이터. 그래도 놀이터 시설은, 오, 좋은데요? 있을 거 다 있어. 하늘 어떡해요. 너무 예뻐. 저기 이렇게 조각구름이 있어서 예쁘죠. 오늘이 유난히 이제 구름이 양털 같아요. For love that never ends.
아이스 그런다. 사진 조금 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네요. 네. 됐어요. 아 그니까요. 시원한 거 같아요. 이미 소문 많이 나지 않았나요 여기? 여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네. 아시는데 그 요가계 어.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쵸. 요가 하시죠 원래? 네 이제 옛날엔 하다가 옛날에 조금 하다가 안 한 지 좀 됐거든요. 아. 혼자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혼자. 근데 이제 여기 저번에 친구가 하고서 너무 좋다고 얘기해줘가지고 맞죠. 강 선생님도 이렇게 미인이실 줄이야. 아이브가 약간 좀 저렇게 처음 이렇게 해놓으신 거랑 달리 이런 분위기가 나가지고 이국적인 것 때문에 많이 올 것 같아요. 아이스를 드릴까요? 아니 그 이것도 준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안 마시고 왔어요. 한 시간 멈춰서 지금 선셋은 국사장소예요. 아 진짜요? 네. 서핑보드 위에서 아, 그 중심 잡은 게 되나요? 코어 힘 엄청 잡힐 것 같은데 아침은 뭐 네. 이제 곧 가시는 분들? 힐링하러 오신 분들 아,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네. 맞아 저도 오늘 떠나기 전에 아 오늘 저, 가세요? 네네 전 진짜 1박이어서 어제 일 끝나고 와서 자고 이거 하러 온 거예요. 네. 양양을요? 네네네네 이거 하러 온 거예요 저 진짜 이번에 캠핑이 목적이 아니라 신기하다. 진짜 이거 하러 온 거예요. 한 시간이 진짜 좋았어야 됐는데.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그 이게 촬영만 아니면 더 집중할 수 있는데 해야 되니까 약간 좀 깨지잖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거의 유튜버 분이신가? 유튜브 하신 이거 감사합니다. 지금 계속 걸어서 가고 있고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캠핑장에 가서 짐을 싸고 인구해변이라고 있는데 거기 에스프레소 맛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지금 커피를 한 잔도 못 마셨기 때문에 오늘 거기를 가서 에스프레소를 마실 거예요. 원래는 에스프레소랑 그 위스키랑 그게 두 개 다 맛집인 것 같더라고요. 건강한 맛이에요.
이렇게 아침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두 입이면 끝이에요. 커피 너무 먹고 싶어. 엄청 참고 있거든요. 거기 5050라는 인구해변에 있는 건데, 아, 거기도 진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전 진짜 친구 덕에 살아요. 얼른 먹고, 텐트 정리하고, 그러고, 아, 빨리 커피 마시러 가야겠다. 아, 이렇게 단골 분들이 이렇게 지내들이 이렇게 해놔.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장님 보러 올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애들이 오면은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면서 할머니 그리고 웃으면서 가고 네. 다음에 또 와요. 네, 또 올게요, 사장님. 네, 연락 그래. 드릴게요. 네,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과 담소를 나누고 꼭 커피를 마시러 갈 거예요. 양리단길이라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막 경리단길 무슨 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카페 이름이 5050이에요. 거기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에스프레소 하나하고 컴파니 하나. 일반 에스프레소하고 꿈파니아 두 개 마셨는데 부담 없이 기분 좋게 잘 마셨습니다. 네, 이번 여행을 뒤로 하고 집으로 가려고 합니다. 해보고 싶었던 해변에서 요가도 했고 좋은 사장님과 따뜻한 캠핑장에서 편안하게 머물렀고 인구해변에서 5050 친구 덕에 또 맛있는 이제 에스프레소도 두 잔이나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힐링이었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제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산에서 뵐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about you.